류현진, 130억 기본일 선발 시장 대접 기대에도 소식은 아직 별표 별표. 류현진, 36, 위 선수 계약 소식이 미아인 가운데 그의 커리어와 기록을 고려하면 귀한 몸 대접을 받아도 좋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최근 FA 시장에서는 최대어인 오타니 쇼헤이가 놀라운 10년 7억 달러 계약에 사인하며 시장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류현진의 소식은 루머만 돌아다니고 있을 뿐 실제 계약과 관련된 명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특히 선발 투수 시장에서는 선발 투수들에 대한 높은 가격 형성이 예상되지만 류현진에 대한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뉴욕 양키스의 루이스 세베리노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랜스 린 등이 성적에 비해 높은 가격의 계약을 맺었지만 류현진은 어떤 팀과도 소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에게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 그의 커리어는 뛰어나며 지난해에는 복귀 후 첫 시즌에 성공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가치는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며 전문가들은 다양한 계약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현재는 대도시 구단의 경쟁력 있는 팀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LA와 토론토에서의 터전이라는 점이 류현진의 선호사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없다는 것은 류현진이 가족과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따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메이저리그에서 원하는 제안이 오지 않을 경우 한화 복귀 시나리오도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화는 이미 최은성과 안치홍을 FA로 영입하며 리필딩에 나섰고 류현진의 복귀로 팀의 윈나우 플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류현진의 계약 소식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가운데 그의 최종 선택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